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얼굴이 좋으신 분도 있고 또안 좋으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잠깐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가는 길은 조금 걸려서 한 6시간 그 정도 걸려서 이제 갔는데 뭐 다른 날에 비하면 아주 원활하게 갔다 온것 같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코로나도 좀 해지가 되고 많은 이제 좀 자유로움이 있어서 이번에 설에는 해외여행도 뭐 기사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70배가 늘었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되면 이제 저희가 실내 마스크 또 해제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대중교통을 타면 또 마스크를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완전히 이제 해제라고는 할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더 호흡이 용이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대중교통에 이 마스크를 판매하는 것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잊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대중교통을 탔다가 또 싸우는 일들이 지금도 조금씩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교회는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개인적인 그런 어떤 판단과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그 말씀을 전하는 그 대상들의 반응이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죠. 모든 어떤 뭐 정책이나 어떤 계획이나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두 가지 반응이 거의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 또 반대하는 사람. 물론 뭐 그냥 찬성도 반대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중간 지대가 없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큰 특징이죠. 영적으로는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이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고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 마게도냐에 들어와서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계속해서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또그 가운데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데살로니가에도 이제 헬라인들이 믿었고 이 베레아에서도 헬라인들과 그 안에 많은 사람들 또 남자들도 믿었다.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이런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이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생겨난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핍박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 가운데 예정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정된 사람. 무언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예정된 사람이라는 부분이 이제 성경의 어떤 교리 중에 우리가 칼빈을 통해서 내려오는 교리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사실 이 예정론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 중에 가장 어려운 교리의 하나입니다. 가장 어려운 교리. 그래서 감리교나 침례교나 이런 교파에서는 예정론을 그렇게 크게 믿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사실 이 예정론은 장로교도 이 부분을 따르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명확하게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정은 우리 인간이 알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예정이 되어 있고 누가 예정이 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이 하나님이 태로부터 택정하셨다. 이 은혜가 이제 그 가운데 일어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는 그 누구도 예정되어 있다. 저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이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핍박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핍박이 강한 지역에서도 그 가운데도
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돌아오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역을 이동해도 계속해서 핍박이 있고, 또 이동해도 핍박이 있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이 베레아 지역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 핍박했던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또 핍박을 합니다. 이 전에 1차 전도 여행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그때 루스트라에서 전도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핍박했던 사람들이 루스드라에 와서도 또 핍박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핍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기 지역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냥 어떤 정책적인 문제, 어떤 삶에 살아가는 문제라면 지역을 이동하면 그걸로 끝인데, 이 영적인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영의 흐름이 가는 것을 사탄도 잘 알기 때문에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어디에 있던지 이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왔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핍박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서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였으면 그 세상은 너희를 사랑할 것이지만,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같은 세상에 있는 사탄의 그런 수하에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랑할 것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택함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에 중간은 없다고 했잖아요. 세상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느냐, 이 택함받은 백성은 세상이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한다. 계속 따라오면서도 공격이 이어진다는 거죠. 15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의 앞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이제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이들은 핍박을 피해서 이제 바울을 다시 피신시켜준 사람들이죠.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 베레아로 피신시켜줬고, 베레아에서도 또 아덴으로 피신시켜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지역의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그들은 가장 안전한 지역까지 바울을 안내해주고 도망가게 해줍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지역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분. 그래서 이 베레아라는 지역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경 말씀을 간절히 상고하면서 다시 묵상하며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데살로니가에서 온 사람들이 그 가운데 또 핍박을 했기 때문에 또 이들이 도망을 갔고, 결국은 바울이 아덴까지 이르렀다. 근데 이 15절 말씀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바울이 떠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덴은 그렇다면 여기서 헤어지게 된 거죠. 실라와 디모데는 이 베레아에 남아있고 아덴에 간 사람은 바울만 갔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추측은 여러 명이 같이 도망가면 걸릴 것 같아서, 그런 이제 이유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이유는 베레아에서 이들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상고하고 받아들였던 그 부분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혼자 갔지만 그의 함께했던 동역자들을 남겨두어서 자기보다 덜 위험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 베레아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남겨두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동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동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빌립보에서부터 데살로니가 베레아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다가 이제 그들이 밑에 지방으로 내려옵니다. 여기는 마게도냐가 아닌 아가야라는 지역이 마게도냐 아가야 위에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 있으면 그 밑에 이제 아가야 그 아가야에는 아덴이라는 지역이 있고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이 이제 큰 지역이고 오늘 이제 말씀의 17장 그리고 18장에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인데 마게도냐의 선교는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베레아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고 이제 그 이후에 아덴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죠.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16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그 내용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각 지역에 들어가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처음에 어떤 지역이든지 가자마자 했던 것이 회당에 간 거예요. 회당.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이 모여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 그가 했던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아덴에서는 그가 뭘 했냐면 그냥 기다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덴은 지금 말하면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이제 아테네의 지명이죠.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은 그리스의 여신 아테나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나오는데 이 뒤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아데미라는 여신의 이름을 따서 이 아덴이라는 지명이 붙여졌습니다. 이 이름처럼 이곳은 우상의 신들이 즐비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 이 아덴은 그 나라의 그 지역의 그 주변의 지역의 다른 어떤 주변의 신들보다 더 많은 신들이 이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우상의 신들을 많이 모셔놨던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아덴이었다는 거죠. 이 아덴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계속 이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은 다 이제 다 없어지고 신들마다 각자가 섬기는 그 사상들이 그 안에 즐비하게 있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덴 지역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신을 섬기고 그 신의 자신의 사상을 새기고 그 사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그 안에 풍부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신들이 있으니까 뭐가 또 발전했냐면 철학자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철학의 사상들이 그곳에서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철학사고로 자신들의 말들을 얘기하고 또 전하고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나타난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아덴이라는 지역입니다. 이제 이 아덴이라는 지역, 이 지역에 바울이 갔다는 것은 또 다른 영적 전쟁을 예고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과 철학이 가득한 이 지역,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간 그런 어떤 영적인 전쟁이 또 일어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가서 기다리다가 무엇을 봤냐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상이 가득했다. 바울이 이 우상이 가득했다는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합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신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상을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격분합니다.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갑니다. 그 분노를 가지고 이제 그가 다시 하게 된 것이 이제 각 지역마다 가서 했던 그것을 다시 하게 되죠. 처음에는 이제 기다리기만 하려고 했는데 기다리다 보니 이 지역에 우상이 너무나 강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 우상이 가득하니 내가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이제 여기에 격분해서 해당과 또 장터에 가서 사람들과 변론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유대인이 있는 곳이고, 이 장터라는 곳은 이제 상품을 사고 파는 곳으로 이제 보통 알려져 있는데, 이 장터라는 곳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학적인 사상이 가득한 이 아덴에 우리가 시장에 가도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보는 것처럼 이 장터에서도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철학적인 사고들이 그 안에 서로 이제 변론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날마다 그들과 변론을 하였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사상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이 바울이 전하며 나아갑니다. 그 중에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이 철학자들이 나타납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이제 스토아 철학자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 바울이 실제로 이제 만난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는 대상이 이제는 철학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에피쿠로스라는 철학학파는 이 스토아 철학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이제 하나의 쾌락적인 개인주의적인 사상이 너무나 강한 그런 학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 신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떨어져 있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들이 멀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였어요. 근데 반면에 스토아 철학자들은 반대로 쾌락주의가 아니라 이들은 금욕주의였습니다. 자신들이 금욕하면서 살아가고 자신의 이성에 따라서 이것들을 다 물리치고 쾌락적인 것을 물리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러니까 에피쿠로스는 그 자체 신이 우리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 전혀 기독교와 맞지 않고,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봐야 되는데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판단해서 내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나아가는 부분들이 또 다른 부분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상을 가진 이 철학자들과 이제 바울이 싸우기 시작하는, 쟁론한다, 서로 이제 논쟁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쟁을 하는데 서로 말이 오고 갔겠죠. 근데 그들도 할 말이 많고 바울도 할 말이 많은데, 오늘 18절에 보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바울이 조금 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말쟁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이 계속해서 바울의 말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철학자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고 서로 치고받고 이제 말싸움을 하는데, 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냐면 18절에 보면 이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예수와 부활을 계속해서 전했던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뭘 알고자 했냐면 이 예수와 부활에 대한 부분을,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근데 이들이 정말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이 철학자들이,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 아덴의 우상으로 인해서 그들이 쌓아온 그런 사상들의 그런 어떤 자신들의 그런 교리가 있었는데, 여기에 갑자기 바울이 와서 예수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이거를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걸 처단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겠죠. 그래서 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이것은 내가 너를 처단하기 위한 구실을 나한테 한번 알려줘라, 이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계속 한번 말해봐라, 이 조롱하는 거죠. 그럼 그 말을 하면 내가 네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얘기해 주겠다, 이런 의도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하는 말이, 네가 하는 말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알게 해주겠다는 것을 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나아가죠. 이제 이런 말을 이제 바울은 듣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아덴의 복음은 다른 곳에서 전했던 복음과는 약간 또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더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다른 곳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부분을 더 집중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여기 이 철학자들에게 대한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은 내용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23절, 24절부터 이제 30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쭉 하게 되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알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들이 조롱을 하면서 더 알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24절부터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24절, 25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주라는 것, 창조주.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창조주라는 개념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그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죠.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말했던 것이 뭡니까? 천지의 주재시다. 이 모든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 너희처럼 어떤 우상 안에 그 사상 안에 갇혀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 무소부재하신 이 모든 곳에 다 이제 다 계신 그런 하나님임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무엇을 어떤 부분을 말하기를 원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는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에 관련된 하나님을 명확하게 그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나타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온 땅에 살게 하셨다.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구약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압축해서 그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게 31절에도 연결이 되죠. 거기 보면 후반부에 보면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전에는 27절에 보면 그전에는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말씀 바울이 말했다면 이제는 31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확실하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해 보면 이런 비슷한 말씀이 또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셨다. 이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너희가 이제 몰랐는데 이제는 다 알기 때문에 3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그냥 넘어갔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이제는 너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다 전해졌고 이 복음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복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다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는 시대가 이제 왔다는 거죠.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제 바울이 계속 얘기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원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창세의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너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전했고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회개하라는 말씀을 모든 만물에게 전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저기 멀리 미개한 종족에게는 이러한 말씀들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우리는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핑계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그런 핑계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냥 간과하셨거니와, 그런 때가 있긴 있었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있는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안 된다. 회개하라 다 하셨다. 그런데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31절에 보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서 정하신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바울의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의 가장 강력한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 그들이 무언가 책잡을 만한 것들을 듣기를 원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씀을 전하고 이제 나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 반응을 보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32절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내 말을 다시 듣겠다. 또 다른 사람은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며 믿었다. 여기는 반응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핍박도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믿었고 또 다른 세 번째 부류는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인간적으로는 거절하기 미안하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이제 물론 복음에 대한 어떤 궁금함에 그렇게 말을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에 그냥 그렇게 둘러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도, 아덴 사람들도 이제 그들이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조용히 다음에 다시 듣겠다 이렇게 하면서 조용히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 이 사람들이 중간에 어떤 뭐 반응을 보였다는 그런 부분이라고, 중간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여기도 보면 반대하는 사람 또 이 믿는 사람이 이 구분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 바울의 복음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주장을 24절부터 30절까지 나타내고 그 다음에 3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구원, 심판자 되심, 그리고 부활에 대한 부분을 그 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31절의 한 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에 한 절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덴의 설교가 과연 이 짧은 이 구절에 끝날 수 있었을까? 이 누가 저자가 아마 요약을 했겠죠. 그 장황한 설교,
이 말쟁이라고 표현한 이 바울이 요만큼만 얘기했을까요? 그 이 철학자들 앞에서 이 놀라운 기회인데 요 정도만 말하지 않았겠죠. 많은 부분들을 구약의 역사를 또 신약의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누가가 압축해서 여기에 이렇게 표현한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부활에서 이 복음이 끝났다는 거예요. 아단의 복음이 부활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무엇이 그러면 더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오늘 이 아덴의 설교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십자가에 대한 설교 내용이 전혀 없어요. 부활에 대한 설교의 내용은 있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덴의 복음 전파는 실패다. 왜냐하면 그 안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철학자들과 논쟁한 것뿐이지 그 안에 정말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중요한 여기에 대한 반증을 할 수 있는 내용이 34절에 나온다는 거죠.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다른 지역에는 사실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거의 다 나옵니다. 많은 헬라인들, 많은 남자들, 많다는 내용이 나오지만 이 아덴에는 몇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몇 사람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많다는 말은 나오지 않은 것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명확한 복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어떤 문맥적으로 그렇게 이 내용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이지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외에 바울의 그런 설교 내용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더 엄청난 많은 설교의 내용이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역사가 들어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들이 믿으니 그 중에 이제 몇 사람이 있고 여성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이 이제 몇 사람이었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복음이 그 가운데 계속해서 전해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복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도 나타났고 아덴이 철학으로 우상으로 가득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종교성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고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을 만나는 것이 귀한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어떠한 그 사람의 상황과 그런 부분들을 내가 잘 접목시키는 그 가운데 영혼에 대해서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뿌리는 것이 나의 임무이고 나의 책임일 뿐 거두는 것 그 결과는 하나님의 그런 권한에 있다는 것. 그래서 몇 사람이 한 사람이 돌아오더라도 내가 그것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뿌렸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구원을 받든 그것은 바울의 소관이 아님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가 어느 지역에 가나 여기에 대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영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내가 결과를 생각하고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면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만 그거에 대한 나의 어떤 부담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조금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계속해서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내가 머무는 직장, 내가 있는 가정, 또 이웃들에게 이것이 자연스럽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는 계속해서 말하는 거지만 기도로 시작된다. 기도로. 입술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을 품는 것에서부터 복음 전파는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잘 우리가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전도하는 전도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된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처한 곳에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